이번 영상에서는 스니커즈를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시는 코치의 시티솔 코트 시리즈입니다. 그럼 우선 박스를 먼저 보면 네, 뭐 전형적인 코치의 신발 박스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넘버는 G5090입니다. 코치의 가장 대표적인 스니커즈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이죠. 그럼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네, 보증서가 있고 그리고 안에 신발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신발의 외형을 살펴보자면 신발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제가 구입한 이 시티솔 코트 모델은 클래식 농구화를 기반으로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발과 좀 비슷한 네, 겉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발의 외형을 살펴보자면 네, 이 부분이 좀 빛을 받으면 좀 더 반짝이는 네,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신을 때 좀 더 반짝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은 전반적으로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부분만 좀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도 이렇게 생겼고 네, 신발 깔창은 제가 빼보려고 했는데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특히 신발 바닥을 보시면 네, 뒤꿈치 부분에 추가로 더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쿠셔닝이 좋았고요. 특히 이렇게 생긴 신발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그렇게 편안한 신발은 많지가 않은데 이 신발은 무게도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쿠셔닝도 상당히 좋아서 신었을 때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뒤꿈치 부분은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 발등 부분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코치의 로고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신발끈은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신발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신발이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덥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신발 발등 부분도 네, 코치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컬러풀한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 발등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상당히 화사한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봄에 신기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재가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한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신발 발목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발목을 감싸줄 수 있게 약간 푹신푹신한 쿠션이 들어가 있는 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조금 더 두껍고요. 그리고 이 신발은 발볼이 되게 좁은 스타일로 디자인된 신발이기 때문에 아마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들은 신었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의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라서 신발이 좀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신발 바닥 부분이 상당히 가벼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발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네, 신발을 신었을 때 모습입니다. 상당히 네, 쿠션이 되게 편하고 특히 이 뒤꿈치 부분이 추가로 패드가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 그런지 보기보다는 상당히 편한 네,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이키 신발 중에서 뭐 조던 시리즈나 덩크랑 비교해봐도 이 신발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 신발들은 바닥에 좀 딱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신발은 쿠션감이 상당히 좋네요. 보기보다는 그 신발 이 바닥 부분이 다른 농구화들은 여기가 되게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지만 이 신발은 상당히 부드럽고 편한 신발입니다. 단점은 이게 좀 부드러워서 신발이 마모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이런 스타일의 신발은 예전에 나이키 덩크 시리즈를 신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 신발도 되게 좋았지만 그 신발은 좀 오래 신었을 때 발이 좀 아픈 신발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 신발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시티솔 코트 시리즈는 그냥 신발이 되게 가볍고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발목 주위에도 약간 쿠션이 덧대어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도 발목이 아프다거나 뭐 뒤꿈치가 까진다거나 그런 신발은 아니고요. 가죽이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신발 바닥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편하게 신기에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저는 이거 아울렛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가보다 좀 싸게 구입을 했고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네, 17만 5천 원입니다. 뭐 싼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한 켤레쯤은 가지고 있으면 올 봄에 신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신발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치의 시티솔 신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